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 이동복지 사업의 아로마 테라피스트 박희숙입니다. 오늘은 티트리 오일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티트리 제가 흔히 많이 스킨, 뭐 바디 오일에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티트리 나무의 잎에서 추출하는 똑같이 로즈마리와 똑같이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간혹 제가 디트리 얘기했다가 멜라루카 얘기했다가 이러는데 동일한 오일입니다. 멜라루카가 학명으로 멜라루카여서 제가 멜라루카 얘기하기도 하고 디트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시원하면서 상쾌한 향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늪지대에 자라며 줄기를 잘라내도 잘 자랄 만큼 생명력이 되게 강한, 그래서 항진균, 항염, 항균, 항자가 붙는 게 정말 많은 90가지 화합물체의 근원이 티트리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기를 상쾌하게 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허브인데, 호주 원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처에 베였을 때 티트리 잎을 사용해서 상처 치료를 했다고 하네요. 이게 흔히들 저희 쿨타레에 들어가는 아니면 화학적 소독 살균제를 쓰는 페놀이란 거 아시죠? 페놀보다 살균과 항박테리아 성분이 12배나 강하다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호주의 펜폴드 박사가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살균, 그리고 저희 몸에 이로운 거라고. 강력한 항바이러스 특성과 살균 특성은 감염증, 바이러스 염증에 유효하고 특히 칸디다성 질염과 방광염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솔깃한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좀 어린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 중에도 계실 건데 항문 소염증 있으신 분들, 완화증에 되게 많이 좋다고 하거든요. 수두, 벌레 물린 상처에 생긴 발진까지 전반적인 가려움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티트리, 멜라루카 넣을게요, 멜라루카 몇 방울 넣으세요, 이러는 이유가 제가 티트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티트리만 가지고 있는 오일이 아니고, 이렇게 가려움에 전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티트리를 안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인체의 백혈구 생성을 촉진시켜서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되게 똑똑한 티트리 오일입니다. 얘를 호흡기에 쓰게 되면 강력한 살균 및 항카타르 효과 때문에 천식, 기관지염, 부비강염 등에도 많이 쓰이고요. 피부계에는 항박테리아, 항자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항진균, 피부 투과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드름 있는 학생 완전 좋아하죠. 무좀, 비듬, 포진, 벌레 물리는데, 그리고 저희 입술 주위에 생기는 수포, 입술 헤르페스 같은 거에도 되게 효과적이라고, 이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경세약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피해의식, 나는 내 운명이 나쁜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내가 나에게 우울증을 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도 조금 유용하게 쓰이는 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90가지 화학물 쓰임새가 되게 많다고 했는데, 무독성, 무자극이나 무독성, 무자극일지라도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햇빛에 얘가 노출되었을 때는 파라시멘이라고 피부에 고통스럽게 생기는 홍반, 그리고 부종 유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갈색병에, 제가 항상 오일 나눔할 때는 갈색병에 넣어드리잖아요. 이게 그냥 제가 갈색을 좋아해서 갈색병에 드리는 게 아니라 투명병이나 햇빛이 투과되는 경우에 넣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파라시멘이라는, 그게 3%에서 30%까지 증가가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증가될 시에는 저희 피부에 화학적인 화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적갈색 아니면 갈색병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그리고 간혹 저희가 항생제 알러지 있으신 분들한테 부작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항상 오일은 작지만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티트리 오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